열 번째 섹션의 주제는 Just One Financial Report입니다. 하나의 Financial Report라는 거죠. 어떤 주제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글들은 다 기록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In OP죠. OP에서는 그렇습니다. In OP 혹은 In Space Web이라고 해야 되겠죠. Space Web. 그게 어떤 말이냐니까 OP를 통해서 우리가 Accounting Works, 회계 작업들, 사람이 수행하던 회계 작업들을 다 마이너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Done by human labors. 그리고 기존의 Accounting Principle, 회계 업무,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가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적용되었던 원칙들, 그걸 이제 회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Board of Accounting 이죠? 그게가 국제 회계 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Accounting Board인가? Board of Accounting인가? 하여튼 그런 기구가 있어요. 한국도 한국 회계 표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장부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에 대한 표준과 원칙을 수립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원칙들은 물론 그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되어 왔습니다. 뭐 매년은 아니지만 2-3년 간격으로 새로운 회계표준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왔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식, 캐시 베이시스, 현금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어크루얼 베이시스,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금주의 방식의 현금주의 표준, 현금주의 원칙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판매한 것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해요.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 accrual basis는 내가 수익을 획득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도 이미 나는 돈을 벌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 외상 판매한 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게 발생주의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모두 다 발생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같은 경우 더 이상 굳이 OP 환경, 스페이스 웹 환경에서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모든 종류의 경제 참여자들, 그죠? 기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존재들입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 기계도 마찬가지. 이러한 인간의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치들과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 그죠? 그러한 사람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실시간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가 있죠. 그게 OP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OP는 이전의 회계 원칙들이 할 수 못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중에 뭐냐니까 하나의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결합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기업들 집단, 그죠? 삼성그룹이 있으면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물산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쭉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물산대로 또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다 계열사들이 제각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일련의 기업들 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또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그것이 결합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이 결합 재무제표를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다 다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회계사를 공인 회계사를 만 명을 투입한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기계로는 할 수 있어요.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에이시 플랫폼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죠. 따라서 전 세계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유하게 되면
어떤 회계 정보도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물건을 판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서 물건을 샀다고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나는 재고 자산이 없는데 물건을 팔았다고 분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익을 숨길 수도 없고 손실을 숨길 수도 없고 그죠? 어떤 종류의 거짓된 정보도 재무제표상에 기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니까 모든 세계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75억 인류가 하나의 재무제표를 공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편의점에서 제주도에 있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콜라를 한 병 팔았는데 두 병 팔았다고 장부를 딱 고치고 그러면은 고칠 수는 있어요. 고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진 다른 데이터들 최소 천억 개 이상의 다른 거래들도 동시에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In OP we trust.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니까 미국 달러 지폐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있어요.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것이 달러 표시 있죠. 거기서 따가져온 내용입니다. 글자를 조금 키울까요? 오피가 제공하는 세상, 그죠? 이게 뭐예요? 오피가 제공하는 세상은 스페이스 웹이잖아요. 스페이스 웹에서 모든 데이터는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치도 잘못되거나 조작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In God We Trust 요겁니다. 그죠? 예전 기술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람들을 엮어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그런 강력한 수단으로 역할을 했었고 무슬림이나 불교나 다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기능,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 거야.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물건 훔쳐가지 않을 거야. 교회를 통해서 내가 키우는 양을 누군가가 잡아먹지 않을 거야 라고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인위적으로 신뢰를 창출한 한 가지 메커니즘이 기독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여타 종교들의 역할이었는데 더 이상 종교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에 의존해서 OP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1%입니다. OP가 제시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리포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지하고 수정하고 갱신하고 공시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회계 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의 0.1%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재밌는 문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문구일 거예요. 그런데 노모아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거짓된 데이터가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데이터가 잘못된 오류, 사기, 거짓,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위에 있는 이 문장은 어디에 속하는, 어디서 통하는 문장이에요? 거짓과 술수가 횡행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세상은 아무래도 우리 상상 밖의 세상일 겁니다. 어쨌거나 오픈에시 플랫폼은 그와 같은 세상을 제시합니다. Just no one lie입니다.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어떤 세상일지는 OP로서 우리 코딩해서 한번 만들어서 제시해보죠. 자, 코드 골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리포트 관련해서 코딩할 내용들은 여기 이 몇 번째인가요? 470번째 라인의 레저 파트입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 그렇죠? 여기 있는 펑션들 있죠? 요것들을 주로 해서 만들어내게 될 텐데, 요 펑션들을 우리 작성하는 과정이 파이낸셜 관련 모듈, OP의 파이낸셜 리포트 모듈의 코딩 과정입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P에서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고, 그죠? 여기다가 하나.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죠? 그럼 collect txn transaction입니다. ts. 그 트랜잭션은 마켓 모듈에서 이제 발생할 텐데, 마켓 모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isten 하는 거죠. listen market module module of op. 정확히 말하면 transactions arising이라고 해야 하나요? arising in market module of op. 그래서 op의 마켓 모듈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누구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collect data on market participant market transaction txn으로 표현할게요. participant 어떤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참여했었고 그리고 and traded product 어떤 상품들이 오고 갔는지를 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get private key 그죠? keys from all of the market participant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to update the financial statement of each participant.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어떤 정합성입니다. 그러니까 lightness of transac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lightness of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lightness 하고 조금 말이 조금 report ts light report light report check report라고 할까요? check balances balance 좀 말이 조금 예쁘지가 않습니다. check balance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check balance 딱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전에 이름을 뭐로 했었는지 그것이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check balance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인데 요걸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아 이거 너무 말이 깁니다. 쓸데없이 길어지네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check 플러스 앤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중에 좀 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면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체크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check the sum of minus of one party죠. one party and plus of the other party.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계정에서 100만 원이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의 계정에 100만 원이 추가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체킹하는 겁니다. 돈만 체킹하는 것이 아니라 asset도 마찬가지 체크해야 되죠. check the sum of asset minus and plus 어느 한 사람의 자기의 집을 팔았다.
그러면 그 집이 주택이 한 사람의 자산에서 마이너스 되고 다른 사람의 자산에서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역시 체킹하는 겁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불러온 데이터를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에다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업데이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각각의 업데이트 더 컨텐츠 오버 이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됐는데 요거는 그냥 이것을 하나만 하나로 그냥 다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걸 좀 나눠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데 요 업데이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업데이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요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업데이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넣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펑션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업데이트 밸런스 시트 이거는 대차대조표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입니다. 업데이트 밸런스 시트 over each participant participant 당연히 밸런스 시트는 얘는 리슨 해야 되겠죠. 누굴 리슨 합니까? 얘는 리슨 인컴 스테이트먼트 리슨하게 될 거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어디 있죠? 업데이트 인컴 여기 있죠. 얘는 누구를 리슨하나요? 얘는 리슨 그래서 collect transaction data data ts 이 녀석을 리슨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이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전달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밸런스 시트에게 또 정보를 전달하고 밸런스 시트는 다시 정보를 retained earning ratio 같은 데도 전달해야 되겠죠. update cash flow cash flow ts에서 얘도 마찬가지 listen에서 income statement statement를 listen하고 있다가 여기서 어떤 뭐가 발생하게 되면 update the cash flow of each participant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넣을까요? retained earning ratio도 하나 넣죠. update retained earning statement ts 그죠? 그럼 retained earning statement입니다. listen 얘는 밸런스 시트를 해야 되겠죠. listen 해야 되겠죠. 밸런스 시트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합니다. update the retained earning statement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이번에는 업데이트 파이낸셜 레이셔 파이낸셜 레이셔 FR 이렇게 TS 얘는 리슨해서 뭐 밸런스 시트를 리슨해도 되고 밸런스 시트 and retained earning ratio retained earning statement earning statement 한 다음에 update the financial ratio financial ratios of each participant 뭐 부채 비율이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그룹핑입니다. 그룹핑 FS 그룹핑은 뭐라느냐니까 둘 이상의 마켓 파티시펀트의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Summing up more than one financial statement or market participant 지슬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두 사람의 재무제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패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n case of a family, all families members, 그러니까 the financial statement of the family shall summing up, sum up이죠, 그죠? Sum up all the financial statement FS of family members. 그리고 만약에 in case of a company, 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가 sum up 되는 거죠. Sum up all division of the company. 그리고 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In case of a city, sum up all citizens, 그죠? Citizens financial statement.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In case of a nation, sum up all people's FS. 여기에 grouping financial statement. statement 펑션의 역할입니다. 대충 뭐 대략 이 정도입니다. 10개 남짓 정리가 됐는데, 실제 코딩하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추가하고 보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 그대로 코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